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에서는 많은 연주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팬더의 기타 앰프 블루스 디럭스 리슈를 다뤄 볼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매우 오랜만에 앰프 라이브러리를 준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플레이어스 가이드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아이템 유니버셜 오디오의 옥스의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어서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촬영일 기준 유니버셜 오디오의 옥스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여기 상단에 있는 60만원 상당의 UAFX 이펙터를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델 한 대를 선택을 하셔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네. 프로모션이다. 그래서 지금 렉탐, 팩탐, 풀가에 거쳐서 요 프로모션을 지금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앰프 라이브러리에서는 옥스를 사용해 블루스 디럭스 리슈의 다양한 앰프 사운드를 들어본과 동시에 UAFX 이펙터를 사용한 사운드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 디럭스 리슈 모델은 빈티지스러운 외관과 부티크한 톤,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많은 락, 컨트리, 블루스 연주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앰프입니다. 블루스 디럭스의 사촌급 모델인 한로드 디럭스 앰프가 계속해 모던한 사양으로 개선될수록 더 많은 앰프 추종자들이 오리지널만의 따뜻한 톤과 유니크한 회로 클래식하면서도 샤프한 사양과 외관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블루스 디럭스 앰프가 리슈로 재탄생되었습니다. 40W의 출력에 12인치 스페셜 디자인 에머너스 스피커가 장착되었고 파워부에 6L6 그루브 진공관 2개와 프리브에 3개의 12AX7 진공관이 탑재되었습니다. 오늘은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사용하여 블루스 디럭스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클린 사운드,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연결한 사운드, 리버브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이며 UAFX 이펙터와 연결한 사운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를 이용하여 풀 크랭크업 된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 상태에서 드라이브 채널 사운드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오랜만에 이 후끈한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저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UAFX의 이펙터를 연결했을 때는 볼륨을 살짝 줄여서 이펙트의 매력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볼륨 조절을 진행을 했었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스트랩도 스트랩인데 팬더 텔레캐스터가 네. 같은 오, 생각이군요. 말도 안 되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잖이 놀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대의 이 기타를 사용을 해서 프로스 디럭스 리슈앰프의 사운드를 다 들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PD님과 같은 생각이고, 저도 텔레캐스터에 묻혔을 때이 발군의 소리가 났던 이걸 들으면서 되게 막확 짜릿짜릿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루스 디럭스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이 크랭크업 됐을 때이 앰프 찌그러지는 맞아요, 소리가, 맞아요. 특히나 블루스 디럭스 같은 경우는 또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뿌앙뿌앙거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뿌앙뿌앙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그 기타리스트로 하여금 되게 그 현장감 있는 맞아요. 느낌. 전율을 느끼게 하죠. 그죠? 글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라온 그 나이대에서 겪었던 음악에선 사실 그런 소리 많이 못 들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렉 사운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난 세대여서 선명하고 또렷또렷한 슈퍼스트랙과 이제 이 렉들, 이런 소리들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다가, 반대로 이런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소리는 나이가 훨씬 먹고 나서 더 관심이 생기고, 이제 그게 결국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런 거 장비를 다써 결국 팬더 아니면 깁슨은 돌아간다, 기타가 결국 그렇게 회귀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소리의 원초적인 것들을 자꾸 찾아서 가려는 본능인 거지, 기타리스트로서의. 근데 어쨌든 이 블루스 디럭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탑 이제 팬더 앰프 모델 중에서도 가장 이 로우 미들 부스트가 되면서 그 뿌앙뿌앙 거리는 소리가 가장 매력적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났었고, 그 에릭 클립튼 사운드가 이런 사운드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에릭 클립튼이 어떤 앰프를 써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그니처 모델도 있긴 한데 사실 블루스 디럭스 모델은 아니고, 근데 그 에릭 클립튼이 그 미들 부스트를 올려서 그 되게 특이하게 찌그러지는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그게 앰프에서 그냥 이제 나으니까, 아, 이런 소리를 모델로 해서 그 에릭 클립튼 기타에 심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쪽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앰프를 진짜 거부할 수 없겠다. 이 앰프만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니아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이제 빈티지 사운드에서 들었던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 블루스 디럭스의 특징, 이 트윈 리버브 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운드를 내어주는 팬더의 앰프도 있지만, 정말 원초적이고 맞초적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이런 빈티지한 사운드의 이 팬더의 앰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연주자들이 이 앰프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운드였고, 오늘 이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옥스의 위대함도 네. 느꼈지만, 이 블루스 디럭스 특유의 이 크랭크업된 사운드에 매료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깁슨의 기타를 가지고 이 블루스 디럭스의 더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블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